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아이고. 벌써 대박이야. 벌써 발이 265. 아, 키는 어떻게 돼요? 60. 키는 벌써 키는 160 가까이 돼. 대한이 벌써 여자친구도 멋있어. 있고. 아, 대한이가 여자친구가 있고. 민국이는 제 머리 꼭대기. 아, 민국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빠 흰머리가 많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속색에서 그럼 아, 그래서 할머니가 흰머리가 많으시구나. 드라마에선 장군미 뽐내고 밖에선 전인 3중 경기까지 거뜬히 소화하는 찐 장군의 후예. 집에서는 3등 육아로 지치면 안 된다는 리얼 슈퍼맨 송일구. 송일국 씨, 예능에서 참 보기 힘든 배우인데 말이죠. 맞아요. MBC 예능은 얼마 만에 출연한 거예요? 저 2006년 이후 처음인 거 같아요. 2006년은 뭐였어요? 여기 지금 놀러와 이후 정말 오랜만이다. 여의도에만 갔었고 여기 여의도 MBC에서. 옛날에 주몽 시절에 출연했군요. 그렇죠. 정말 그저 세월의 무상을 느낄 수 있는 게 약간 여기 시끗시끗한 머리가 있고. 멋지죠. 그러니까. 아들이 살찌다 보니까. 예. 아유, 사실 예. 다른 예능에서는 뭐 좀 파격적인 춤을 또 쳤다고 하고요. 그래요? 아니 저 비디오 스타에서. 아 비스에서? 네. 트월킹을. 트월킹이에요? 어떻게? 박나래 씨랑 같이. 너무 창피해서 전 영상 한 번도 안 봤어요. 트월킹 집에 어떻게 하는 건데? 어떻게 어떻게 하는 그거 아니에요? 박나래 맞아요. 바지가 너무 뒤집어. 그거야. 이걸로 마무리를 딱 지으셨네요. 역시. 사람 맥기면 아주 똑부러지게 한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했다고요, 송일국 씨가? 네.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가? 송일국 씨하고 조혜련 씨하고 인연도 되게 오래 됐었잖아요. 왜 인연이다? 저 연기지도 해주셨어요. 진짜? 베스트 극장. 네, 그때 같이 이제 연습실 있었는데 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힘 줘야 돼. 그래서 막 그때 근데 그러고 그게 잘 돼서 이제 아침 드라마 조연하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주인공을 맡았는데 이제 연기를 한 지 이렇게 많이 안 된 거예요. 지금도 말을 자분자분하잖아. 이거보다 더 작은 소리로 연기하니까 감독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서 연기할 땐 조금 더 잘하실 거죠? 이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이제 저 옆방으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일국 씨. 소리 질러봐. 소리 질러봐. 그랬더니 소리 질러봐! 질러봐! 한번 자신 있게 질러봐! 그랬더니 소리를 막 땀을 삐질삐질 내면서 아이고.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크게 한번 내봐. 아니, 내가 병원장 아들이면 내 마음까지 다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지영 씨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래도 그때 이렇게 봉인을 해제시켜준 느낌? 아, 그래서 소리를 지르게 하네. 그 오늘날에 엄청난 발성을 있게 해준 장본이시네요. 그럼 지금 그러니까. 좀 소리 좀 크게 크게 해라. 지금도 저 방으로 끌려갈 판이야 지금. 전국민 랜선 조카 대한민국 만세는 얼마나 컸어요 지금?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벌써 대박이야. 벌써 발이 265. 키는 어떻게 돼요? 60. 키는 벌써 키는 160 가까이 돼. 160에 260. 지금 발이 크네. 완전 아기 때 맞네. 애들은 뭐 사춘기는 아직 안 오고. 안 그래도 그 상담은 좀 하고 싶어. 아, 그래요? 애들이 슬슬 이제 속을 새기는구나. 그렇죠. 그럴 때죠. 여기 셋 중에 누가 제일 좀 이렇게 반항심이 좀 커요? 대한이요. 아, 대한이. 아, 대한이. 대한이가 내가 보니까 동생들을 선동하는 것 같아. 야, 장난 아니야. 진짜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궁금하다. 뭐야? 이만큼 컸어요. 얘들이? 봐봐봐.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아이고. 진짜 맛있다. 저 물병 들고 있는 게 대한이. 대한이. 가운데가 만세. 만세. 아, 근데 애들이 같이 큰다. 이렇게 컸어. 근데 무슨 합성해놓은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또. 근데 얘가
그 원근법을 잘하네. 원래 미국이 머리가 작 큰데. 안 그래도 작은데. 이렇게 또 더 커 있어. 아이고. 이제 학생들 진짜 많이 컸다. 중학생인데. 초등학교 와, 근데 애들이 진짜 키만 큰 것 같아. 얼굴은 또 그대로야, 그때랑. 애들이 아직 핸드폰이 없어서 목에 차고 있는 게 무전기예요. 아, 무전기? 어디 놀러 가면 무전기가 꼭 있어야 돼. 왜냐면 애들 잊어버릴까 봐. 어머, 어머. 무전기로? 아, 그럼 핸드폰을 언제 사주실 생각이신 거예요? 아직은 계획이 없어. 아, 진짜? 애들이 좀, 내 친구들은 다 있는데 그러니까. 왜 우리만 없어? 이러지 않아요? 근데 아직 셋이 친구여서 자기들끼리 잘 노니까 필요성 못 느끼는 거 같아. 그건 좋아. 애들이 착하다. 대박이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아직도 없는 건 정말 대단한 거야. 아유, 참 진짜. 아, 근데 쌍둥이 중에 유독 비주얼이 달라진 아이가 또 있다고요. 아, 민국이가 저기 배도환 선배. 배도환 선배 닮은 거. 맞아, 옛날에 그랬어. 옛날에 닮은 꼴로. 그래. 그때 당시에 닮은 꼴. 예, 네, 여기 이렇게. 근데 신영이도 닮았다. 신영이. 그나마 저기 도환이 형 사진 좀 흐리게 났네. 잘생긴 거네. 제일 뽀얀 거 올려놨어. 배도환 선배가 그때 결혼식 할 때 오셔가지고 네. 꼭 나 닮은 애 낳아라 그래요. 어머, 어머, 소름. 다리 씨가 됐네. 진짜로. 그래요, 아유, 야. 최우식 씨 닮았다고. 네? 최우식 씨 닮았다고. 아, 우식이, 우식이. 아, 최우식. 그래, 맞아. 그러니까 이제 대환이는 이제 듬직한 장남이고, 이제 민국이가 이제 애교쟁이. 만세가 네. 이제 뭐 자유영혼이라고 하던데, 여전히 개성들이 그렇게 넘쳐요. 각자 스타일. 지금도 또렷해요. 특히나 이제 대환이는 밀떡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전투기 도감. 네? 밀떡? 밀떡이 떡볶이. 밀리터리 덕후. 아, 나는 또. 밀떡을 덕볶이 좋아해서 그냥 쌀떡을 안 먹고 밀떡을 먹는 거야. 또 이제 밀떡하고 가래떡 뭐 이렇게 떡볶이 먹을 때 다른가 보다. 나 쪽을 좋아해. 뭐 전투기 뭐 기종을 가리지 않고 육해공 다 와가지고 막 무슨 얘기를 하는데. 밀리터리 덕후. 대한이 벌써 여자친구도 있고. 아, 대한이가 여자친구가 있고. 민국이는 제 머리 꼭대기. 아, 민국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아빠 흰머리가 많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속색에서 그럼 아 그래서 할머니가 말 흰머리가 많으시구나. 야, 제 집에 티키타카가 되네. 뭐 애한테 좀 예능 토크를 배워요. 그래. 애들 말 너무 잘한다. 만세는 어때 만세? 만세는 그냥 사고뭉치. 왜? 워낙 호기심도 많고. 저 닮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자유롭게. 다 다르구나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 다 공부 잘하고. 속상한갑다. 속상한데 건강하면 됐죠. 슈돌할 때 쌍둥이 먹방의 인기가 엄청났었죠. 맞아. 잘 먹었죠. 그랬었구나. 나는 있잖아. 왜 이렇게 다운됐어? 원래 스타일 자체가 탁 하면 한 번쯤 생각하고 탁 가는 스타일이에요. 원래 형광등이야. 엄청 형광등. 오랜만에 들어본다, 형광등. 깜빡깜빡한다. 요즘에 애들인데 말이야. 형광등이 없구나. 쌍둥이 그 먹방 인기가 어느 정도로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음식 뭐 여러 개 띄웠잖아요. 네. 네. 어떤 거 먹었는지 제발 좀 얘기 좀 해줄래요? 진짜 기다리다가 갈비 부탁드려요. 그때 갈비만두 먹어가지고 그때 원래 예정이 없던 거예요. 너무 저기 배고파서 그냥 들어간 데인데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 애들이 지금도 갈비만두 좋아해요? 다 잘 먹어요. 애들 1인당 라지 한 판 먹어. 1인당? 두 당. 기본 세 판 시켜야 되네. 그 회전초밥집 가면 앞에 한 20접시씩 쌓아놔요. 그러니까 잘 먹을 때 그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돈이 많이 들죠. 내가 얘들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좀 드시죠. 아내가 늘 얘기를 하죠. 뭐라고? 쟤들 먹여 살리려면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근데 아내는 그러려면 당신이 먹지 말아야 된다고. 자식들 먹이기 위해서. 그렇지. 쌍둥이 먹는 거 보고 따라 먹었다는 사람들 많았어요. 여기서 볼까요, 쌍둥이 먹고. 애들이 아주. 갈비만두. 아주. 만세가 어디 있어? 어머. 아이고 이뻐. 아 진짜 잘한다. 아이고 이뻐. 아 진짜 맛있겠다. 도안이 얼굴이 보이네. 아기 없지 뭐. 아유, 제때가.
이거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저건 뭐야? 저기 뼈다귀가 생각한 거 있죠? 갈비. 갈비 뜨는 거지. 갈비? 손에 쥔 거 빼서 되는 거 아니야? 가져가는 줄 알고 아니야? 아, 이거 좋아. 알았어. 아우, 아, 이거 뺏긴 줄 알고. 어, 난리나, 아, 난리나. 아무도 고생 많어. 요즘 그래서 저기 작품 때문에 살 뺀다고 매 끼 고구마 하나, 바나나 하나만 먹거든요. 아버지가? 아버지가. 애들이 쫓아다니면서 놀려요 이제. 바나나 한 개, 고구마 한 개. 근데 씨는 삼둥이들이 이렇게 잘 먹는 게 이 DNA가 유전이라면서요? 그 원래 일국 씨가 예전에 살이 좀 원래 네. 저 10kg 빼는 데는 한 3개월 걸려도 10kg 찌는데 3일만 주면 찔 수 있어요. 학부모들 만나면 어. 같이 막국수 먹으러 갔는데 어. 남들 비비고 있는데 저는 없어진 거예요. 정준학급이네. 아, 저 원래 그 짜장면도 들이 마신 거지. 비비지 않거든요. 어떻게 먹어요? 짜장면 안 비벼요? 아 그럼 어떻게 먹어요? 넘기는 거야? 그냥 뿌려 먹는 거야? 그냥 아니요 마셔요. 아 그래. 얘는 비비라고 있는 거니까. 와대세 근데 저는 마시는 거. 그럼 연습실 오실 때. 그 사이클링 바지를 입고 오신 거예요. 해줄게. 고글에다가 굉장히 이렇게 백팩을 메시고 그 사이클 바지를 너무 추서스럽게 올라서 왔나 보다. 뭐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따로 교통수단 없이 자전거로 출퇴근하시고 네, 항상 운동을 엄청 하고 송일국 씨가 슈돌 당시에 육아를 너무 잘하셔서 전국 부모님들을 감동시키셨어요. 맞아요. 아, 진짜 맞아요. 잘했어. 이렇게 육아 달인이 된 기가 그러니까, 있으실까요? 처음일 텐데. 제가 이렇게 스타가 된 게 지금 보셔서 알지만 끼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겠네요. 조용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배우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제가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항일운동 관련해가지고 많은 행사를 하시거든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항일유적지를 한 10번, 10년 넘게 이렇게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아, 내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조상이 잘 살아줘서 그 덕을 내가 보는구나. 조상의 덕이구나. 아, 그래서 내가 꾸린 가정을 잘 유지하고 그냥 열심히 내일에 충실하며 사는 게 보답하는 게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육아도 그거의 일환으로 아이들한테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게 된 거예요. 아주 되게 멋지다. 뭐 저런 아주 얘기를 하시는데 숙연해지네요. 내가 이게 오바진지라. 아니. 이런 데 나오면 안 돼요. 사실. 아니야. 웃긴다. 아, 다 이런 사람들만 깔아요, 우리가. 뭘 깔아요? 이런 사람들만 깔아요. 깔창이요, 뭘 깔아요? 고생 많이 하세요. 고생 많이 하고 혹시나 해서 초대했습니다. 잘 깔았네요. 그때 화제가 됐던 육아법들이 어떤 게 있었죠? 그때 이제 뭐 생각하는 의자. 아, 맞아요.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10초 기다리기. 10초 기다리기. 그리고 절대로 많은 사람 앞에서 혼내지 않게 따로 데리고 가서 안 보이는 데서. 근데 사실 아내가 다 설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에 관한 거는 다 아내가 하는 거고 저는 몸으로 하는 거. 기저귀가 알거나 애들 옷도 제가 담당하는 거예요. 근데 슈퍼맨 돌았다 하면 이제 보통은 엄마들이 이렇게 입히세요 하면은 이제 아빠들은 사실 귀찮으니까 그 준비해 준 것도 잘 안 입히게 되는데 저는 제가 하니까 딱 준비를 해놔요. 그랬다가 어떤 상황이 터지면 바로 이렇게 입히니까 아이들이 또 이렇게 이쁘게 입으니까 성공할 수 있지 않았나. 본인의 어떤 또 패션이 또 큰 몫을 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코디를 또 해주시는지. 아, 그 애들 코디는 또 우리 일국 씨가. 미니언스처럼 일국 씨가 마린루. 저 사실 해군복은 광장시장에서 제가 원단 끌어다가 패턴 맡겨가지고 일국 씨가 다 제작을 한 거예요. 정도예요? 모자는 진짜 해군도 쓰는 모자고. 뭐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맞춰서 입으면 되게 좋아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똑같이 입히니까 당연한 줄 알아요. 이게 진짜 파리를 간 거예요? 예. 그럼 뭐 애들 무대로 놓고 애들을 이제 크로마키 앞에다가 두지 않았을 테니까. 크로마키 사진 찍어줘. 아니 그럼 지금도 옷은 다
우리 인호 씨가.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애들 똑같이 맞춰입고 고고하고 자기도 똑같이 아빠도. 그렇게도 입어요. 오~ 스키복 같은 거 아내랑 같이 다 같이. 아유, 야. 옷 말고 뭐 또 담당하는 거 있어요? 옷 담당 말고. 없으면 없다라고 제발 얘기해. 제발요. 없으면 저기 목욕에 대한 목욕. 목욕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본인이 아, 담당해서 아, 목욕. 그럼 목욕은 왜냐면 이제 애들이 남자니까 맞아, 엄마가 좀 시키기에 좀 무리가 있고. 아니 그럼 궁금한 게 집에서 목욕할 때 셋이 동시에 지금은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않거든요. 저희 인테리어 할 때 네. 보통 그 이렇게 기성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걸 드러내고 아, 왜 정말 목욕탕처럼 네. 아예 그냥 아, 이렇게 해서 진짜에다가 이렇게 해놔서 셋이 다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정말 저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어, 그래. 넷이서 같이 먹어요. 아유 좋네. 집에서. 아유.